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관객 여러분들이 입장하실 때 2020년에 꼭 이루고 싶은 새해 소원과 목표를 미리 적어서 붙여주셨어요. 새해인 만큼 관객분들의 소중한 소원, 배우분들과 감독님이 직접 읽어주시면서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를 전하는 훈훈한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오셔서요. 한 분씩 뽑아주시면 됩니다. 마음에 드는. 여기 다 오셔서 쓰셨어요? 예, 다 여러분들 쓰신 거 맞죠? 여러분들이 너무 감사하죠. 귀한 시간 내셔서 오셨는데 이렇게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우리 성우 배우님, 여빈 배우님도 이렇게 다 오셔서 우리 박영규 선배님도 오셔서 마음에 드는 소원, 응원해 주고 싶은 사람 소원을 뽑아주시면 됩니다. 나 이 사람 응원해 주고 싶다. 네. 그럼요, 뽑힌 여섯 분을 또 무대 위로 모셔서 예. 응원의 한마디를 직접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즐거운 시간 되고 계시죠? 좋습니다. 예, 뽑으셨나요? 우리 박영규 하나씩 예, 신중하게 하나씩 박영규 선배님 뽑으셨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소라 씨도 뽑으셨네요. 감독님도 뽑으셨고, 아 우리 성우 배우님, 여빈 배우님 신중하게, 우리 재홍 배우님도 신중하게 지금 뽑고 계십니다. 네. 아, 퇴사가 소원이라고 이렇게 또 수미님의 퇴사, 예, 퇴사를 원해요 라고, 예, 많은 분들이, 네, 연봉 오르고 싶습니다. 아버지랑 같이 에베레스트 정상을 가고 싶습니다. 도 있으시네요. 네. 다 뽑으셨나요? 우리, 아, 재홍 배우님? 여빈 배우님, 재홍 배우님. 왼쪽으로? 아, 지금, 아, 이분이 아바타가 아니거든요, 예. 지금 예, 여빈 배우님도 본인의 주관이 있는 분이어서 예, 아바타가 아니 조종하시면 안 됩니다. 예, 원하시는 거 예. 다 뽑았어요? 아 우리 아. 재영 배우님도 뽑으셨네요. 네. 얼른. 아우 신중하십니다 우리 아, 여빈 배우님. 나무 뽑았구나. 나무늘 보사를 가져가죠. 남 역시 나무늘 보네요. 예. 그리고 안 보고 뽑을게요. 아 좋아요. 어. 그렇게 오래 고민하더니 결국엔 이렇게 뽑는 거예요? 어 하나 떨어졌거든요 지금. 아, 이걸 하시겠어요 혹시? 네, 이걸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감독님부터 소원의 주인공과 그 소원 내용 한번 읊어주시겠어요? 네, 손성원님. 손성원님? 네. 손성원님, 어디 계신가요? 손성원님! 가셨나요? 다시 뽑아야겠다. 아, 손성원님. 다시 뽑아야겠다. 네, 아이고, 또, 네, 같은. 직계 가족일 수도 있어서 손실을 또 뽑으신 것 같은데 예, 예. 혈연이 안 됩니다. 더 이상 혈연은 안 돼요, 감독님. 예. 예, 다음으로 그럼 여빈 씨부터. 예. 네. 문혜림 님 오셨어요? 조정희 님? 아, 문혜림 님? 네. 문 문혜림 님. 문혜림 님. 네. 바로 나오세요. 네, 문혜림 님. 문혜림 님 바로 예. 우리 네, 저는... 소원 내용은 잠시 후에 한번 들어볼게요. 여빈 님. 예. 정지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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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오시면 됩니다. 바로 정지우님. 네. 본인이다 싶으면 소리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우 배우님. 예, 저는 장연수님. 연수님. 장연수님. 장연수님. 네, 다시 볼게요. 아, 저기 계시다. 잠깐만, 계시는 것 같은데. 장연수님. 계세요? 네. 장현수님 소리 내주시겠어요? 저기 아, 2층에 계시 아, 네 그럼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영규 선배님 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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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계세요 저기 계세요. 네 김유진님 감사합니다. 우리 소라씨 박윤선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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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신가요? 박윤선 고객님께서는 지금 당장 1층 무대 위로 박윤선 고객님을 찾고 있습니다. 박윤선님 윤선님 안 계시나요? 박윤선님 혹시 예 우리 안 계시다면 혹시 다른 분 저 먼저 할까요? 네 재홍 씨 먼저 김지현님 김지현님 에어 축하드립니다. 네. 네 나와주시고요. 우리 소라 배우님이 다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뽑힐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생긴 겁니다. 즐거운 마음을 함께 해주시고요. 네.
아, 또 너무 소라씨. 어? 그거요? 그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두 장을 뽑혔어요. 네. 김혜수님. 김혜수님. 예. 아, 김혜수님. 예. 감사합니다. 예. 뽑힐 수 있어? 예. 뽑힐 수 있어? 예, 김혜수님. 예. 뽑힐 수 있어? 혜수님. 예. 예, 감사합니다. 우리 여섯 분, 네. 이쪽으로 자리해 주시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일단 네, 여기서부터 한 번 매실게요. 성함이 문혜림이요. 혜림님, 아, 우리 감독님 소원의 주인공. 예, 감독님 혹시 나와 주시겠어요? 네. 혜림님은 어떤 소원을 비셨나요, 감독님? 어, 문혜림 님께서는 로스쿨에 합격해서 멋진 법조인이 되고 싶으시다. 와우, 혜림님. 예, 우리 손재홍 감독님이 멋진 음성으로 응원을 해 주시면은 예,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응원의 한마디 감독님께. 아, 제가요? 아니요, 아니요. 아, 제가요. 감독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우리 혜림님도 해주시면 좋고요. 해치자 하이틴 그런 거 한마디 해주세요. 예, 오고 가면 더 좋죠. 예, 한마디 해주시죠. 혜림씨, 눈 보면서. 예. 네, 어, 우리 영화 주인공 태수처럼 로스쿨에 합격해서 태수와 다르게 또 다른 본인이 생각하시는 어, 멋진 법조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꼭 되시길 바랍니다. 아, 네. 우리 혜림님도 감독님, 네, 이번 영화 네. 네, 감독님 이번 영화 굉장히 뜻깊은 것 같고 500만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혜림님 힘내시고요.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성함이 정지우입니다. 정지우님, 아, 우리 여비님. 네. 우리 지우님의 소원은 뭐였나요, 여비님? 어, 올해는 꼭 취업 성공할 거예요. 화이팅. 더 이상 짐 되기 싫어요. 더 이상 짐이 되기 싫어요. 싫어요. 아, 이렇게 또 예, 따뜻하게 여비 씨가 한마디, 응원의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지우님이 있는 그 자체가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짐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이미 선물일 거여서 그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 어, 대신에 더 씩씩한 마음으로 취업 성공 꼭 잘 되실 거예요. 원하는 대로 다 되실 거예요. 네, 아, 지금 눈을 지그시 감으면서 무슨 생각하신 것 같은데 한마디 응원 한마디 들었는데 어떠셨어요? 네. 기분이 지금 어때요, 지우님? 너무 행복해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비님 따뜻한 한마디 감사하고요. 성함이? 장연수. 연수씨, 장연수씨. 아, 우리 또 성우 배우님. 예. 예. 소원이 뭐였죠? 아, 이 참... 따끔하게 혼 좀 내주고 싶은데 오? 일단 읽어볼게요. 네. 적게 일하고 많이 벌게 해주세요. 어, 어쨌든 제가 해결책을 제시해드려야 되잖아요. 예,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예. 남자친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남자를 볼 때 어디를 제일 관심 있게 봐요? 얼굴. 얼굴. 어. 남자 얼굴을 보고 적게 일하고 많이 벌고 싶다. 그러면 앞으로 남자를 볼 때 얼굴 같은 거 전혀 보시지 마시고 그냥 돈 많은 남자를 봐요. 그래서 돈 많은 남자랑 결혼을 하면 적게 일하고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답이 됐어요? 진짜로요? 예? 네? 근데 사실 그냥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거를 남들보다 조금 더 내가 일을 더 많이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돈을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네. 그렇지 않나요? 네. 돈을 많이 벌려면 남들보다 더 많이 일을 해야 돈을 벌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 아닌가요? 맞죠? 네. 네. 혼나려고 나온 건 아닌데. 미안해. 아유, 근데... 뭐 어쨌든 그, 뭐 이렇게 살다 보면 이렇게 또 쓴소리도 도움이 돼.
아저씨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야. 아유 아저씨라니. 우리 그 연수님도 우리 성우 배우님께 한마디 하시고 싶었던 이야기 한마디 하셔도 좋습니다. 예. 쓴소리 해줘 쓴소리. 떨지 말고. 잘생기셨어. 아 진짜? 어, 쓴소리 해달라니까 그렇게 어떻게. 아 쓴소리 할 게 없어. 아 쓴소리 할 게 없이 너무 잘생기셨다. 예. 어 너무 고맙다. 나도 사실 또 되게 예뻐.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연수님. 고맙습니다. 네, 힘내라고 또 이렇게 어깨를 토닥토닥 해주셨네요. 박수 한번 주시고요. 네, 다음으로. 네. 네, 성함이 김유진이요. 유진님. 네, 유진님. 와, 우리 박영규 선배님의 응원을 들을 수 있게 되었네요. 유진님의, 와, 소원은? 제가 좋아하는 일을 찾고 그것을 하는 것. 이거 이름이 동명 이인인가 보다. 아 유진 씨, 이유진 씨가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 유진 씨는 아 저분이네요. 아 죄송합니다. 예. 유진 씨 소원 혹시 뭐예요? 예. 저희 엄마 아빠 잘 건강하고 특히 엄마 김연기 잘 순탄하게. 예. 지내. 그럼 제가 예, 어머니 아버지 건강하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예. 축하드립니다. 예. 유진님 이리 오세요. 예. 유진. 워낙 또, 바뀌었어. 예, 유진이란 이름이 예. 또, 예. 자, 반가워요. 예. 예, 예. 한마디, 덕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을 찾고 그것을 하는 것. 그죠? 근데 지금 뭐 하시는지 뭐예요? 뭐 하고 계세요? 취준생. 근데 뭘 하고 싶으세요? 제일 하고 싶은 일이? 아직 결정 안 됐어요? 그걸 못 찾은 거예요. 그걸 못 찾았어? 그걸 찾아야 되는데. 근데 지금 취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준비요? 네. 준비해서 잘 모르겠어요. 모르는 거? 모르는 거에 대해서 찾고 싶은데 그 해답을 얻으려고 어떻게 네. 하면 좋을까? 네. 근데 그냥 내가 볼 때는 그냥 하다 보면 찾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항상 뭔가 희망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뭔가 분명히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반드시 있을 거다. 그걸 믿고 기다리고 열심히 뭔가 오늘 하루 내가 하고 있는 일 또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내가 원하는 일을 내가 하다 보면 찾게 돼. 알았어요? 네. 내 얼굴도 아주 그냥 이쁘시고 아주 좋으신데. 응원에 토닥토닥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 예. 예. 여러분 유진 씨에게도 우리 연기 선배님에게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분명 큰 힘이 됐을 거예요. 우리 유진 씨에게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다음으로 성함이 김지현입니다. 지현님. 네. 저 제가 김지현 배우님. 예. 동명이인 아니시죠? 어떤 소원이었나요? 두 가지를 쓰셨는데 맞으세요? 네. 소원이 두 가지신데. 네. 독일 교환학생 가기. 독일 가기. 두 번째는 남자친구 무사 전역. 네. 아 그렇군요. 남자친구 군대에 계시는 동안 교환학생 가시려고 하시는. 아 그 시간 너무 외로워서 네 이 나라를 뜨겠다. 좀 겹치긴 하는데. 겹치게 살렸어. 아 겹치긴 하는데. 아 겹치긴 하는데. 네. 응원의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언제 가실 예정이세요 그러면? 아직 결정은 안 하신 거예요? 네 8월쯤에 갈 거예요. 아 여름 지나서. 뭐라고 할까요? 지금 꼼꼼히 잘 챙기셔서 너무 중요하죠. 네. 예, 세면도구랑 예. 뭐 라면이나 뭐 볶음 고추장 류 이런 한국 음식이 많이 생각나실 수 있으니까 예. 너무나 현실적인 잘 뭐 챙기셔서 재밌게 다녀오시면 남자친구가 무사히 전역하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손이라도 한번 네 응원의 한 예 응원의 응원의 악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 분입니다. 우리 소라 씨, 네 해수. 해수. 예. 아니 근데 이게 고민이 아니라서 2020년에 2019년보다 더 행복하고 고등학교 입학인데 전교 10등 안에 들어서 원하는 대학교 가고 2022년 수능 만점 하자. 응원해라고 스스로 사실 응원을 해서 오, 네. 너무 사실 의지가 강력한 친구라서 뭐 제가 할 말이요. 전교 10등을 노리는 네. 네, 친구면 엘리트니까 네. 우리 또 소라 씨도 굉장히 예, 다개국어를 하고 굉장히 엘리트거든요. 이번에 독특하게 영어로 한번 덕담 한번 해주시면 예, 분명히 가능할 거예요 해석이. 예, 영어로 덕담 한번 예, 우리 친구에게 예.
I wish you could approach, achieve something you want in your life. So I wish you good luck. Thank you. Thank you for coming. I love you. 네, 한번 포옹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Good luck. 예.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해요. 우리 혜수 씨가 근데 우리 소라 씨가 영어 하시는 동안에 제 귀에다 대고 언니 저 공부 못해요. 예. 아 그래요? 아 비밀이에요? 오늘 이렇게 비밀이 많은 이들. 예.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네.